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성에 있는 원룸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성에 운영하고 있는 이름은 해피하우스고요. 24세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차가 좀꽉차 있고요. 저희는 도시형 원룸이라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출입문을 문 열었고요. 복도입니다. 1층 복도. 2층 올라가. 이사장은 지금 201호고요. 201호. 2층 복도고요. 복도에는 제가 중고나라에서 득템한 액자를 걸어놓습니다. 최근에 이사장 이게 1호 실이고요. 조그만 주방, 화장실, 욕실장은 빨간색 촌스러운 욕실장을 제가 신테지를 붙여놨고요. 드라이버를 제가 추가로 전등이 하나 나갔네요. 여기는 세탁실, 순돌이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로 설치한 선반, 그리고 이쪽이 방이 되겠습니다. 신발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이제 뭐 1.5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상 있고요, TV 그리고 책장. 이거는 장롱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원룸을 좀더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림 액자를 구매했고요. 그림 액자 보시면 실제로 붓터치가 다 보이는 좋은 걸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이사 간집 점검은 다 했고요. 문제 있는 것들, 수리해야 될 것들 확인해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네. 신세가 한 번에 응. 최소한 한 번에 해주세요. 한 번에 해주세요. 내가 하나 보니
그 나사만 그렇게 조여도 돼? 여기는 하단이고요. 하단도 저희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라줄 거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